맞아. 어디서 뛸 거야? 여기서 뛰어. 全員集中の呼吸。パッパの方。走れ！어떻게 됐어? 딱 여기까지 3.2다. 대박이지 않냐? 그러니까 3.2km? 아. 저 아파트 끝에서부터? 뭔가 몸이 가벼워 보이던데? 그러니까 이게 어때? 좀 달라. 오늘? 전에 더 뛸렀던 게 달라. 어제 운동 안 했지? 쉬었지? 어제는 쉬었지. 일요일날 축구하고. 그치? 그럼 월요일, 화요일 쉰 거네 거의? 이틀? 그치. 이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. 리커버리가 리커버리가 걸어. 절로 걸어갔다 갈까? 갔다가 젠 슈츠노 국규 바빠노 갔다 하시네. 뭐 쉽게 포기하고 이러는 거 당연히 많지. 물론 나 자신도 그러는데 결국에는 답이 나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.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쉽게 성공 아니면 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.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벌써 그 버티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배우잖아. 그래서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아.